푸바오의 중국에서의 먹방 4주차 영상이 5월 1일 공개됐는데요.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는 푸바오가 잘 먹고 활동도 잘하고 사육사들과의 상호작용 모두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또한 푸바오의 검역 기간에 대해서도 말하였는데요. 검역 관련 부서의 검사 및 평가를 거쳐 검역이 종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푸바오를 현재 환경에 잘 적응시키고 스트레스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푸바오는 스촨성 어릉선 숲인 기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정말 곧 푸바오를 만나 볼 수 있겠네요. 이어서 푸바오의 먹방 영상 보겠습니다.